다양한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제주도의 여름. 제주하면 가장 먼저 바다가 떠오르지만 오늘은 잠시 시선을 돌려 바다가 아닌 아름다운 제주의 숲속으로 생물들을 만나러 떠나보려 합니다. 자, 과연 제주의 숲속에선 어떤 생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오늘도 제주도에서 영상을 이어가는데 날씨 굉장히 좋아요. 오늘은 뭘 해볼 거냐 하면 짜잔, 여기 바나나를 잔뜩 사왔거든요. 제주도에다가 바나나를 바르면 또 제주도가 곤충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진짜 다양하고 엄청나게 많은 곤충들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특히 또 제주도에서만 발견되는 곤충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로 한번 곤충들을 유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같이 함께 하실 분이 있는데, 짜잔! 안녕, 자연맨이야. 어디서 많이 뵀던 분 같은데? 아니, 자연맨이야. 뒤에 조심하라고. 자연맨이요? 그럼 자연맨이지. 자, 여러분 들으셨죠? 이게 유튜버 자연맨이라는 분이신데, 자연맨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 아닙니다. 자연맨 이제 곤충이랑 뭐 생물들, 이제 다양한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물들을 소개하는 채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 엄청 많아요 지금 구독자. 자, 오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중간 보이는 이런 참나무에다가 바나나를 발라놓을 건데, 오늘 목표 중 하나가 풍이거든요? 원래는 풍이가 많을 때는 위에 막 엄청나게 날아다녀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날씨가 좋은데 풍이가 날아다니는 게 안 보여요. 그 점이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발라봐야 알겠죠? 자, 바나나 트랩을 설치할 때는 그냥 나무에다가 직접적으로 발라도 되지만 이런 스타킹에다가 바르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스타킹에다가 바나나를 한 두 개 만들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스타킹의 장점은 얘네들이 햇빛이 굉장히 강하면은 바나나가 금방 증발을 해요. 말라버리는데 습도 유지도 잘 되고, 그리고 곤충들이 발톱에 여기 딱 붙어있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런 데다가 이렇게 싹 묶어놓기가 좋습니다. 나중에 수거할 때도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질이라서 그냥 뭐 놔둬도 곤충들 먹이가 되고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런 스타킹은 설치하시고 나서 반드시 수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냄새를 맡고 곤충들이 모여들겠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다 해볼게요. 스타킹 맞네요, 생각보다. 엄마 스타킹 다 갖고 왔다고? 오늘 엄마 맨발로 갔어? 어우, 물이 툭툭 떨어지고 아주 잘 닦았어요. 자, 자연맨님도 열일하고 계십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다 풍이에요. 저는 이 소리 때문에 지금 벌집 건드린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와, 지금 바나나를 여기다가 바를 때 진동이 느껴지니까, 아, 일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거 발 살짝 흔들면, 사슴벌레다. 떨어졌어. 떨어졌다. 자, 사슴벌레도 분명히 붙을 거예요. 오케이, 좋아. 여기 네. 하나 더 바르자고. 스팟을 발견했으니까 이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바나나를 바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 지금 오름 정산에 올라왔는데 경치 좀 보세요. 와, 반대편은 한라산. 아, 구름 좀 봐. 진짜 예쁘죠? 하, 여러분들 지금 말도 안 되는 광경인데, 지금 보시면 아니, 분명히 대낮인데 바른 지 30분도 안 됐거든요? 지금 확인하러 온 건 아니고 잠깐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아까 바랐던 데 지나가는데, 여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절대 붙여놓은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얘네 행동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얘네들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지금. 쓱 빨아먹고 있죠? 와, 교정각이 사진 말아요. 위에서 지금 풍이도 나무에서 기어 내려오고 있어요. 냄새 맡고 저거 보세요. 얘네 근처에 있었나 보다, 두정박이가. 이거 보호종이에요. 네, 이거 멸종위기 야생식물. 아, 식물이요? 자, 여기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입니다, 2급. 요거는 예쁘다고 막 손으로 만지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 특히 이제 제주도에 모르고 여행 오셨던 분들 중에서 이게 예쁘니까 잡아가시는 분들 있어요. 자녀분들도 보여주기 싶기도 하고. 그랬다가는 벌금 수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나 몰라서 갖고 갈 뻔했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알지 못하니까. 처음 봤어. 멸종 이기종이긴 하지만 개체수가 그렇게 없는 편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개체수는 많은 편인데, 그래도 보호종은 보호종이니까 지켜야겠죠. 많이 먹고 있어라. 자, 여러분들 이 나무
굉장히 작은 참나무인데 여기 보시면 주변 가지가지에 넓적사슴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저거는 장수풍뎅인가? 이거 카메라로 보일려나 모르겠네. 땡겨봐야지. 네. 아 여기 풍이도 많이 붙어있고 저기 가지 끝에도 까만 거 보이죠? 수액이 흐르는 얇은 가지 사이사이마다 풍이와 사슴벌레를 비롯한 다양한 곤충들이 모여있습니다. 자, 이 안쪽에 보시면 저기 넓적사슴벌레들. 우와 크다. 그늘져가지고 왜 이렇게 많아? 저기 수액이 많이 흐르나봐요. 저 가지에도 막 붙어있는 거 봐. 떼기가 있어. 두점박이도 있어. 여기 두점박이 사슴벌레. 조그만 거. 조그만 거지. 아 그러네. 자 지금 풍이도 막 날아다녀요. 여기 보세요. 오늘 풍이 중에 좀 청풍이를 좀 발견하고 싶은데 일단 최대한 풍이를 많이 봐야 청풍이 발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여기 사슴벌레 보이시죠? 띵띵띵띵띵. 자, 넓적사슴벌레. 자, 얘네들이 야행성 곤충이라서 주로 밤에 활동하지만 이렇게 배고픈 개체들은 낮에도 활동을 해요. 근데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개체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얘네들 경쟁에서 밀린 친구들은 이렇게 낮에 먹이 활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자주 목격이 됩니다. 자, 지금 바나나를 바른 지 약 3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저 바나나에 뭐가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어요? 청풍 아니야? 어디 누르면 날아가요, 날아가요. 누구 이거? 어디? 누구? 아니지. 아 아니에요. 두점박이다, 두점박이. 어 여기 봐 등에. 어 그거 싸요, 세 등에. 그러니까 세 등에. 여기 두점박이가 많구나. 야 두점박이.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풍이라는 곤충이거든요. 약간 구릿빛이 도는 게 일반적인 이제 타입의 풍이고 여기 색깔 변이가 굉장히 많아요. 약간 붉은색 띠는 개체도 있고 약간 초록빛깔을 띠는 개체도 있고 근데 제주도에 오시면 이 청풍이라고 불리는 물론 같은 풍이지만 약간 변이 개체가 있어요. 그건 파란 색깔 에메랄드 빛을 띠거든요. 그게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걸 오늘 만나보려고 했는데 풍이 개체수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쉬울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여기 보시면 멸종위기종 두점박이까지. 아 그래도 바나나트를 설치한 보람이 있네요. 자 요거는 얘들이 배고파서 먹고 있기 때문에 바나나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풍이들이 박혀있고요. 요거 다 노멀 타입의 개체들이고 자 여기 보시면 풍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등에 얼룩이 이렇게 하얀 얼룩이 보이죠? 요거 이제 흰점박이 꽃무지라는 꽃무지입니다. 어, 여기도 보시면 바나나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곳에 야 여기는 흰점박이 꽃무지가 많이 왔네. 풍이도 한 마리 있고 풍이는 이렇게 매끈하고 아무 무늬가 없죠? 여기 흰점박이 꽃무지는 이렇게 등에 얼룩덜룩 흰색 무늬가 있습니다. 짜잔 여기 풍입니다. 풍이 약간 붉은색 개체네요. 이 친구는 놓는 순간 날아갈 거예요. 근데 비행력이 워낙 좋아서 보세요.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사슴벌레가 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넓적 사슴벌레. 우와 반대편에도 있네. 자 여기 혓바닥 내밀고 맛있게 먹고 있죠 바나나. 이쪽에도 여보세요. 와 사이즈 좋다. 여긴 아까 한 3시간 전쯤에 두점박이가 붙어 있었던 아직도 붙어 있네. 네, 아직도 먹고 있어. 살짝 돌려서 자, 와 진짜 파란 하늘하고 이쪽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제주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사슴벌레인 두점박이 사슴벌레. 그래서인지 몸의 빛깔도 제주의 상징과도 같은 감귤색처럼 느껴지네요. 이 녀석 간밤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밝은 대낮에도 꽤나 대범하게 먹이 활동을 합니다. 사실 두점박이는 어느 정도의 주행성의 성향도 가지고 있어서 생각보다 낮에도 이렇게 곧잘 발견되는 편이긴 하지만요. 바나나 냄새를 맡고 온 풍이도 두점박이의 눈치를 보며 구석에서 바나나를 맛있게 먹고 있네요. 자, 요 친구들은 잠깐 옆으로 빼고 요 바나나, 요 스타킹들은 다 수거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스타킹들은 환경 오염이 되기 때문에 꼭 수거해 주셔야 돼요. 수거수. 자 여기 온 김에 좀 쓰레기도 주워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마침 봉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 항상 주실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마음은 항상 줍고 싶은데 짐도 한 보따리고 뭐 여건상 줍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마침 또 봉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좀 주워갈게요. 이거 버리다 걸리면 형한테 혼난다. 제주도 지킴입니다.
자, 스타킹에 담았던 바나나들은 이렇게 다 수거를 했고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두점박이 사슴벌레까지 볼 수가 있었어요. 뭐 한 여러 마리 봤거든요, 두점박이 사슴벌레도. 내심 기대했던 제주도에서 발견되는 풍이 변이인 청남색 풍이라고도 불리는데 그건 아쉽게도 보지 못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될 테니까 재차 도전해 보도록 하고요. 어디 가세요? 자, 여러분들 자연맨 다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